상의모입니다. 오늘은 쇠고기 육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이 육포는 쇠고기로도 만들지만 돼지고기로도 만들면 맛있답니다. 쇠고기의 뒷다리살이고요. 기름 많이 없고 살코기 많은 부위거든요. 한번 잘라볼게요. 이렇게 한 개씩 이렇게 만들 거거든요. 이렇게 결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. 그러니까 국물이거나 우리 불고기 할 때는 결 반대로 썰잖아요. 사는 거 보면 거의 결대로 썰려져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자 결대로 썰겠습니다. 한 0.5cm 정도. 이게 얼린 고기가 아니고 생고기거든요. 이제 여기다 양념을 해봐야 되는데요. 마늘 조금만, 약간만 넣을게요. 생강잼, 생강즙이나 생강가루든 무엇이든 생강이 있으시면 좀 쓰시면 좋아요. 자, 진간장 쓸게요. 좀 짜게 양념하시면 안 되고 약간 슴슴하게 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진간장 많이 안 넣고 두 개만 넣을 겁니다. 이게 마르면은 육포가 양이 줄으니까 자칫하면 이게 짜질 수 있거든요. 자, 참기름 하나 넣고요. 후춧가루를 작은 스푼으로 하나 넣을게요. 설탕을 넣겠습니다. 한 스푼 반 넣을게요. 한 30분 지나놨다가요 이제 건조기에 넣고 한번 돌려보겠습니다. 건조기가 한번 돌려보니까 닭가슴살을 자주 돌리거든요. 해보니까 온도 60, 70도로 해서 한 10시간씩 이렇게 돌리고 나면 살짝 익더라고요. 겉이 어느 정도 살짝 겉은 소독되고 익는 것 같더라고요. 일단 한번 이렇게 해서 돌려보겠습니다. 4시간이 지나가지고 이건 아까 제가 중간에 조금 잘라줬거든요. 한 개씩 그냥 집어먹기 좋게 이런 거는 이렇게 잘라주면 한 반은 익었어요. 열기에 의해서 이렇게. 한 8시간 말린 거거든요. 제가 중간에 한 6시간 후에 이렇게 작은 거는 주로 옮겨 담고요. 다시 굵은 것만 요거 더 돌려갖고 합쳐서 8시간 말린 겁니다. 짧게 한 개씩 집어먹기 좋게. 그리고 이거는 좀 굵게 그냥 그대로 말렸고요. 이제 한번 담아 볼게요. 쇠고기 육포가 완성되었습니다. 상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